안녕하세요. 착한 기업도 돕고 우리 지역에 좋은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LX 가치앤가치 미디어 커머스 잘 팔아영, 잘 먹어영 김진영 쇼핑의 여신 오드리 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LX 가치앤가치, 가치 있는 기업을 같이 돕고 가치 있는 상품을 같이 쓰는 쇼핑. 자, 오늘은 전라북도 군산으로 가겠습니다. 와우. 들어오기 전에 저는 소문을 들었어요. 네. 오드리 씨? 네. 주문 벌써 하셨다면서. 어떻게 알았어요? 소문이 다 났어요. 지금 오늘 준비한 상품이요. 사실 진짜로 저희 아빠가 정말 좋아하시는 상품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얼른 바로 네, 픽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놓치시면 진짜 후회합니다. 여러분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네, 요 전화번호 지금 바로 메모하세요. 그렇습니다. 네. 자, 군산에서 잡아올린 싱싱한 오늘의 상품. 네. 이 상품입니다. 같이 오늘 준비한 상품은요, 박대 중에서도 황금박대로 갑니다. 오늘 이 황금박대, 황금박대를 가지고 나오신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군산 네. 아리울수산의 박금옥 대표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대표님 제가 다짜고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군산 아리울수산은 어떤 회사인가요? 군산 아리울수산은 박대를 전문으로 10년 전에 야심차게 문을 연 회사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제가 쇼핑의 여신이잖아요. 네, 제가 조사를 좀 했습니다. 군산 아리울수산 회사 어떤 회사인지. 네네. 이 회사가요, 정말 봉사를 많이 한 정말 착한 기업이고요. 네, 그리고요, 이 박대를요, 3년 이상 간수를 뺀 천일염으로 가지를 했고요. 그리고요, 10년의 노하우로 이 쫄깃한 식감을 잡았다고 들었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이 박대라는 생선을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면 네네. 착한 생선, 딱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 가격이 일단 저렴해요. 그리고 살이 그냥 두툼합니다. 먹을 게 많아. 그리고 박대가 약간 반건조 상태인 네. 것 같아요. 특별히 반건조 시키는 이유가 있을까요? 생선은 말릴수록 맛이 배가가 됩니다. 네네. 식감이 쫄깃해지면서 담백한 맛이 더 나요. 어떤 생선이든지 말리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요. 네. 하나하나 이렇게 포장이 돼 있어서 네네. 되게 위생적이고 또 저희가 먹기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준비한 상품은 여기가 네. 10마리가 들어있어요. 네. 10마리에? 네. 10마리에 얼마인 거죠? 10마리에 3만원 또 5만원 그렇게 합니다. 네네. 뭐 할인 같은 거 혹시 안 들어가요? 여기에서 나오면 얼마 깎아주겠다. 여기 네네. 나와서 저희가 홍보도 할 겸 또 이렇게 많은 도움도 받고 해서 네. 10% 특별 세일을 해서 와우. 네. 저 충분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네, 보통 네, 집에서 네. 생선 먹으면 가시 맞아요, 생선 맞아요. 가시 발라내기 전에 안 먹게 되거든요. 맞아요. 얘는 어때요? 얘도 가시가 좀 많을 것 같은데? 열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네네네. 이거는 장가시가 없어서 살과 뼈가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네네. 그래서 어르신들도 좋고 어린아이들을 먹이기에도 좋은 생선입니다. 네. 그렇군요. 우리 맛을 한번 먼저 보고 네. 얘기를 네네. 드려야 할 것 같아요. 들어올 때부터 네. 이게 저는 이 간이 너무 딱 좋아요. 그리고 정말 담백하고요. 아이들이 진짜 잘 먹을 것 같아요. 조리해서 이렇게 양념하면 조금 매콤하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구우면 담백하고. 담백하고 이건 아이들용이고 네, 이건 어른용이고 네, 이렇게 네.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 다양한 반찬을 식탁에 올리고 싶은 많은 분들께 권해드립니다. 군산 아리울수산에서 나오는 박대. 박대 선물 세트 네. 여러분께서 꼭 주목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상단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네, 여기로 꼭 전화하셔가지고 LXN 가치앤가치 여기서 보셨다고 꼭 말씀해 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박금옥 대표님께서 네. 한 말씀 더 덧붙일 네. 말이 있다면 네, 좀 네. 들어볼게요. 제가 이 박대를 하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네. 말이 좋아야 뜻이 잘 이루어진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 박대는 거꾸로 하면 대박이에요. 대박이구나. 네. 대박이야, 대박이야. 네. 오. 네. 네. 제가 초창기에 진짜 이 박대를 알리기 위해서 전국 방방곡곡 다 다녔고 그 결과에 저희가 수출도 하게 되고 야. TV에도 많이 나가게 되고 했는데요. 제가 속으로 마음속으로 항상 대박 대박, 대박. 외우고 다녀요. 그랬더니 말과 같이 네. 그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야. 그래서 생선도 기왕이면 아 이거는 대박이 먹자 그러죠, 이렇게 그러죠. 얘기를 네. 하면 사는데 활력소가 생기지 않을까. 그럼 여러분 고소하고 담백한 박대와 함께 네. 건강하세요.